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그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저희 구독자분이 저한테 듀얼을 신청하셨습니다. 야생의 구독자가 듀얼을 신청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바로 곧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 자, 하나 둘 듀얼. 일단 패드에서 마법카드 이마저씨 걸어갈게요. 벌써? 오, 사기야. 그래서 덱에서 엘리멘탈 열어 브레이즈맨을 패로. 브레이즈맨? 아, 융합카드가 좋으는 엄청나게 좋은 친구. 안 좋은데? 엘리멘탈 히어로라고? 마스크 체인지가 무조건 있을건데? 좋지 않구만. 그래서 가져 패로 가져온 브레이즈맨을 필드에 1만 소환. 소환했을 때 효과로 여기서 융합을 패로. 아씨, 융합 스타트부터 융합이야? 안 좋은데? 그 와중에 내 패도 안 좋은데? 아, 이거 이제 패로 가져와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융합을 갈게요. 오, 페이는 마신왕과 브레이즈맨을 어? 보내고. 마신왕, 늦지의 마신왕 최강의 융합카드. 전체랑 앱솔루트 제로를 헐! 소환. 앱솔루트 제로라. 아, 몬스터 파괴였나 얘가? 네, 터졌을 때 그지? 류지로 가면 류지로 안 보내야겠네. 이거 턴 엔드. 오케이. 네, 턴 드로우. 난 먼저 매지션즈 로드를 소환. 효과 발동 소환 시 덱에서 블랙 매지션 마함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영원의 혼을 가져오도록 하지 않고 안고 기다려. 나는 흑의 마도진을 손패로 갖고 오고 싶다. 어디냐? 오케이, 흑의 마도진을 손패로 갖고 오겠다. 파이팅 해봅시다. 뭐지 저 섞음은? 오케이. 그럼 흑의 마도진 발동. 효과 발동. 효과 처리 발동 처리로. 자, 맨 위에서 난 세 장을 보고 거기서 블랙 메이션 기집애에 있거나 블랙 메이션을 손패에 보여주고 가져올 수 있다. 영혼의 운을 가져오도록 하고 남은 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넣어둘 수 있다. 오케이. 나는 리버스 카드를 한 장 그리고 두 장 그리고 세 장 세트 해놓고 터드를 마친다. 그러면은 드론으로 드로우. 오케이. 뭔가 안 좋은가? 아, 패에서 어느 스킬 에어플 바로 앱솔루트 제로를 들어갈 2503점. 잠깐만, 얘 전투 시작할 때 아니야? 그냥 쓸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러네. 오, 사기 패서 공격력 5000. 배틀 페이지 5000? 5000? 5000? 5000? 땅! 어택이라고? 네. 공격 선언 시 발동, 매지션즈 내비게이트! 패에서 블랙 매지션을 특수 소환! 하고, 그 후 덱에서 어둠 속성 마법사종 몬스터를 하나 또 특수 소환. 와우. 나와라, 블랙 매지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야, 일단은, 오케이. 내비게이트 쓰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흑의 마도진의 효과, 발동! 내 필드 위에 블랙 메이션이 소환되었을 경우, 이제 필드 위에 특수소환되었을 경우,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제외할 수 있다. 널 제외한다. 묘지로 안 가기 때문에 효과 발동 안 하지? 하지만 액제는 필드 위에서 벗어났을 때 파괴. 아, 뭐야? 이 오케이, 좋아 좋아. 발동?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제외. 제외. 땅. 보자 보자. 이것도 효과잖아. 효과로 네. 파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깔아두었던 영혼의 혼을 발동. 아, 이걸 영혼의 혼 발동. 그러면은 내 필드 위에 블랙 매지션은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얘만 터진다. 아,
아깝다. 좋아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 2. 얍. 미라클 퓨저. 하필? 묘지에 있는 브레이즈맨하고 어니스티니어스를 제외하고 뭐가 나오려고? 나와라 더 샤이닝. 샤이닝. 더 샤이닝은 제외되어 있는 히어로 수만큼 분별력 300 상승? 300씩? 무려 900이 올랐어. 쩌네? 맞음? 네 맞아요. 올. 오케이 메인 2. 이거 턴 엔드. 내 턴. 드로우. 2600 기본 공격력. 완전 사기. 하지만 뭐 파이법은 있네. 다 있네 뭐. 자 오케이 나는 메인 현재 로드를 또 소환. 효과 발동. 덱에서 블랙 메이션 마함을 갖고 온다. 방법은 다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예비로 영원의 오늘. 혹시 모르니 영원의 오늘 또 한 잔 갖고 오고. 오케이 됐고. 그러면 엑시즈 소화. 레벨 7 둘을 가지고 랭크 7 엑시즈 나와라. 상상의 흑마도사. 그리고 영원의 오늘 효과 발동. 폐에서 블랙 메이션을 추포한 효과 발동. 제외 가능? 네. 아 오케이 제외. 아 괜히 했네 엑시즈를. 엑시즈를 괜히 했어. 아 더 샤이닝 효과 못 쓴다. 하하하하. 아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완전 괜히 했어. 아유. 어택. 2500 데미지. 어택. 2500 데미지. 1600 어택. 오케이. 그리고 루퍼스 카드를 세트하고 턴엔드. 로 히어로 얼라이브. 히어로 얼라이브? 거기서? 어? 잠깐만 라이프가 절반 지불이고 지불하고 발동하는 건데 나는 묘지에 있는 아 메이션즈 내비게이트의 효과 발동. 보내진 턴엔 쓸 수 없지만 지금은 쓸 수 있지. 필드 위에 있는 안면 표시 마함을 그 턴 엔드 페이지까지 효과 부효. 아이씨. 아 이건 파이법이 없는데. 빠른 지지. 서렌더라고? 어택 어택 어택.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뭐 네 뭐 혹시 절 보신다면 항상 덱은 들고 다니니까 듀얼 신청해 주시면 자리 잡고 듀얼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기시면은 음료라도 한 잔, 네 음료수라도 한 캔 사드릴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감 어땠어요? 나중에 차후 리벤지를 리벤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